식물이 이제 정적인 생물체이다 보니까 아무 그런 움직임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할 텐데요. 식물도 생명이고 생명의 이제 다섯 가지 특성 중에 하나의 진화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식물도 당연히 이제 진화를 한다고 봐야지 되고요. 크게 봐서는 식물도 동물하고 거의 같은 시기 약 5억 년 전에 물속에서 있다가 육상으로 올라오게 돼요. 식물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곰팡이랑 같이 공생을 통해서 육지를 점령하게 되었다는 게 아마 특별한 특성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곰팡이랑 이제 공생을 함으로 해서 물속에 있을 때는 칼륨이라든가 인산이라든가 이런 무기염류를 굉장히 자유롭게 그냥 자유운동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육상으로 올라오면서 그런 자유운동에 의해서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곰팡이가 그걸 분해해줘서 식물이랑 같이 공생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동식물 곰팡이가 공이 같이 5억 년 전에 육상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곰팡이와의 공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발성은 사실은 과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화학적인 현상들 중에서도 창발성을 흔히 경험을 해요. 수소나 산소와 같은 기체, 그 기체가 잘 모여서 물이 되면은 기체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새로운 그런 어떤 성질이 창발적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뭐 이처럼 생명의 경우에도 유기분자가 적절하게 모여서 거대분자가 되면은 유기분자에 없던 성질이 나타나게 되고요. 거대분자들도 적절하게 모여서 세포가 되면은 거대분자에서 없던 성질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한 단계 단계 이제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성질들이 계속해서 창발적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에 돌연히 그냥 생명성이 드러나게 되는 기적처럼 보이는 이게 사실은 나타나는 거죠. 창발성은 아주 다분히 과학적인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서 과학자들의 자연을 이해하는 태도하고 일반인들의 자연을 이해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갈려지는 것 같은데요. 제 주변의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GMO에 대해서 위험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저는 지난 30년 동안 무수히 많은 그런 어떤 GM 식물들을 제작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제작해온 GM 식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혹은 환경에 해로운 그런 GM 식물을 단 한 번도 제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고 전 세계 무수히 많은 식물학자들이 똑같은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로운 GM 식물을 누군가 제작을 해냈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해외 토픽감일 거예요. 엄청난 성과라고 자부를 해도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물며 GM 작물로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은 미국의 그 FDA라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쳐가서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GM 식물이 해롭다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음식에 관한 두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는 GM이 해롭다는 거짓말, 또 다른 하나는 MSG가 해롭다는 거짓말. 그건 멀쩡한 거짓말이거든요. 속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GM 식품도 결국은 영양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단백질이 있을 테고 핵산이 있을 테고 탄수화물이 있을 테고 지질이 있을 테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소화기 속에서 분해가 되게 됩니다. 분해가 돼서 뭐 아미노산이 되기도 하고 그보다 더 작은 그런 어떤 유분자가 되기도 하고 GM 식품이라고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별다르게 작용을 한다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소화되어서 우리 몸에 일부러 그냥 투입되어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뇌과학이 아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뇌과학이 생물학 분야에서 가장 그 미개척 분야 중에 하나이고 새로운 그런 어떤 발견들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임에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뇌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동시에 과학적 발견의 성과가 AI에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투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AI의 발전도 도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물학적인 발전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 생물과 기계의 그런 어떤 경계, 그게 좀 모호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사회과학자나 윤리학자 혹은 인본주의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좀 깊이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인간과 인간성 그거에 대한 그런 어떤 깊은 성찰이 필요로 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사고가 나기 전 한 달, 제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한 달, 두 달간의 기억이 완전히 지워져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뇌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여야 하면은 뇌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이제 지워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혀 고통스럽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뭐 하여간 뇌가 의식적으로 지워버리는 것 같아서 어딘가 이제 저장되어야 할 장소가 있었을 텐데 그 장소를 통째로 지워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친구들은 우스갯소리로 그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빌려줬으니 갚아 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뭐 전혀 기억을 못하니까. 세월이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조금씩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올라요. 단편적인 기억. 근데 사고가 나는 바로 그 직전 순간, 그 순간은 뭐 영원히 아마 지워졌을 것 같고요. 제가 깨어나서 의식이 회복되고 한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기억들이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죽음에 대해서 꽤 깊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죽음이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결국은 뇌가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뇌가 죽을 때 그 순간에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장기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장기 이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몸에서 그냥 여전히 살아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장기가 살아있다고 해서 이일하라는 인간이 살아있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은 이일하라는 사람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건 뉴런 네트워크이고, 그런 뉴런 네트워크가 죽는 뇌가 죽으면 결국 죽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